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가 어느 영화의 주인공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아주 소박하게 나이보다 10년 더 젊게만 살수 있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못 바랄 걸 바라는 뭐 지나친 욕심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10년 젊게 살고 싶다는 거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젊게 살기에 제1탄, 마음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성장이 멈춘 2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노화는 왜 일어나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처법이 나올 테니 말입니다. 노화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을 꼽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불필요하게 많아지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그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아요. 뭐 뚱뚱한 선배가 하는 변명이죠. 괜히 유산소 운동해가지고 활성산소 많이 일으킨다고. 두 번째 원인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노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이 2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4.4%씩 감소해서 60대가 되면 50%가 되고요. 70대가 되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 20%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외에도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 분비도 줄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관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슐린과 멜라토닌 많이 들어본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짧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중장년과 노년의 인슐린과 멜라토닌이 왜 중요하냐?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서서히 혈관, 신경, 눈, 심장, 신장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모두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질병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한의학에서는 노화의 원인을 부모한테 받은 생명의 근원적 기운인 그 원기가 고갈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수명이 서로 다른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이 선천적으로 다르고 후천적으로 섭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유전자가 틀리고 먹는 것에 따라 수명도 틀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가족력이 수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부적절한 음식 섭취, 조급한 성격, 과도한 음주, 무절제한 생활이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학과 한의학이 노화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르지만 둘다다 일리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젊게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의 건강이 먼저일까요? 육체의 건강이 먼저일까요? 이건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렇게 묻는 질문과 같죠. 몸과 마음은 늘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몸이 나빠지면 마음도 가라앉고, 또 반대로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기력이 없고 축 처지게 되는 그런 원리죠. 또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몸도 쌩쌩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짝을 이룬 것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더 젊게 살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 못지않게 오늘의 주제처럼 심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젊음을 잡아두기 위해 아무리 보톡스와 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아대도 마음이 지옥이면 돈 쳐바른 효과도 없이 허물어지기 일쑤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서로 받쳐줘야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험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10년 더 젊게 살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첫 번째,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로 시선을 맞춘다. 나이 든 사람의 특징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말만 꺼내면 다 지난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주구장창 흘러간 노래만 불러대는 거죠. 왕년에 좋고 화려하다 못해 영광스럽기까지 한그 기억뿐만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그래서 눈물 없인 못 듣는 그 기억들을 기회만 되면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 기억을 끝까지 자신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로 끌어안고 살다 보면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묶여서 계속 과거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을 살고 있는지 노인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과거를 얘기하는지 미래를 얘기하는지 보면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허다하죠. 야야야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걸 할 텐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못하고 그 10년 나이를 먹은 게 안타깝고, 그렇죠. 그걸 미처 몰랐다는 게참 바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또 1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요새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갑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지금부터라도 10년 전에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것을 그냥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10년을 일찍 사는 방법인 거예요. 지나간 10년에 발목을 잡혀 있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젊게 사는 것이고 미래를 늘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두 번째, 정서를 안정시킨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그 평온함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일 겁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죠. 언제나 차분하고 일관된 모습이 안정돼 보이고 또 때로는 평화로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 자신의 행동과 생각만이 옳다고 믿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사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불안하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는 사람. 행동보다 말만 앞서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대립적으로 보는, 대결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일 아닌 것에 부정적인 감정에 확 휩싸이게 되고 쉽게 신경질적으로 변하거나 분노를 드러내죠.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달리하게 될 경우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수용되지 못한다고 느끼면 화를 내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영상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댓글에 욕설을 써대는 분들도 이런 유라고 할수 있겠어요. 당혹스럽거나 화가 날때 다섯을 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도 피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냥 다섯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심호흡을 함께 하는 겁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우리의 정서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심하신 분은 심호흡을 해서 격앙되거나 흥분되는 감정을 꽉 붙잡는 연습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막 일어나려고 할때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심호흡하자. 이게 딱 생각에 박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안정된 정서를 갖기 위해서 할 것은 명상도 좋고 근육 이완을 도와주는 요가도 좋습니다. 요가할 때 심호흡을 하잖아요. 마음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세 번째,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세상 만사 과욕을 부리게 되면 꼭 과를 자초하게 되는 법입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에도 과욕은 아유 좋지 않죠. 어쩌면 과욕이 우리 현대인의 정신 건강과 정서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차 욕심, 집 욕심.
그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으면서 살고 있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 인생은 마음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단한 성공도 젊은 나이에 정상까지 오르는 그 파죽지세 같은 출세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이 공자님 말씀처럼 과욕 부리지 말고 만사 최선을 다하되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가야 할 일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10년 젊게 사는 방법, 네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덧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두 다 긍정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단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자고요. 언제나 만면에 미소 가득하고 마음이 긍정적이니 하는 말도 그냥 예쁘기 그지없습니다. 눈도 맑고 좋은 기운을 주위에 퍼지게 하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죠. 정신 건강의 핵심은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는 이 정신 차리라는 그 말뜻은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꽉 잡아 안정시키라는 뜻이라고 그러네요. 바로 정신 차리는 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10년 더 젊게 사는 길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정신 차리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